혹시 이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왼손잡이신 분 있나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조용히 좋아요랑 구독.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중 오른손잡이가 9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오른손잡이는 9할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뭐 인류가 처음 나타날 때부터 지금까지요. 소수는 항상 차별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소수는 항상 차별을 받아왔는데요. 단어의 어원부터 차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뭐 1950년에서 60년 정도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바른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바른손은 오른손이란 뜻인데요. 1988년까지 바른손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대체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바른과 오른이 같은 뜻이라는 의미인데요. 맞습니다. 오른손의 오른이라는 단어는 옳다나 바르다 같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왔고요. 왼손의 왼이라는 단어는 삐뚤어지거나 꼬이다 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오른쪽과 왼쪽의 단어 어원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미권으로 가봅시다. 영어에서 오른쪽을 뜻하는 것은 라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옳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이죠. 그럼 왼쪽을 뜻하는 것은 레프트입니다. 근데 이건 고대 영어인 리프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고대 영어 리프트라는 단어는 쓸모없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의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모든 전세계 지역을 공통적으로요. 누가 만든 거야? 오른쪽은 긍정적이고 왼쪽은 부정적이다 이런 걸.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바른 방향이 된 겁니다. 예,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지만 소수는 차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문자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을 가지시겠죠. 아니, 왜 인간들은 오른손잡이가 더 많은 거야?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다니엘 아브라함 교수의 실험을 인용하자면요, 대부분의 동물의 왼손, 오른손 비율은 5대5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네. 하지만 영장류의 동물들은, 즉 인간이나 원숭이 같은 영장류들의 동물들은 오른손잡이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영장류는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 영장류와 다른 동물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장류는 이족 보행 동물이고요.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허나 다른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족 보행이고요. 이족 보행을 한다 하더라도 손을 거의 안 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차이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가설이긴 합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영장류가 이족 보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장이 앞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족 보행이라면 심장이 땅을 향하고 있으니까 보호하기가 쉽겠죠. 허나 영장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심장을 보호하려고 오른손잡이가 많아지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에?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 앉아서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심장에 대보세요. 어느 쪽이 더 보호에 유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오른손이겠죠? 심장은 중앙에 위치하긴 하지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많은 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어디가 더 보호가 잘 되는지. 해보세요. 하라고요. 아, 듣기만 하고 있네. 아, 빨리. 또 다른 가설로는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고 문명이 나타나면서 뇌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른손잡이가 생겼다는 가설이 있기도 합니다. 뇌는 하나지만 좌뇌랑 우뇌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좌뇌는 언어 능력이나 논리적인 기능을 맡고요. 우뇌는 시각적이거나 감성적인 기능을 맡습니다. 좌뇌가 인간의 오른쪽을 맡고 우뇌가 인간의 왼쪽을 맡으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문자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레 좌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네, 실제로도 왼손잡이들은 실생활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는데요. 바지 지퍼를 잠그는 부분이 오른쪽에 특화되어 있거나 손목시계도 오른손잡이를 위해 특화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셔터도 역시 오른쪽에 있죠. 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다수다 보니까 다수를 위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조속히 왼손잡이들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